예, 안녕하세요. 김시안 원장입니다. 오늘도 하루에 한마디 지혜의 말. 능서 불택필.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어떤 일에 능숙한 사람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는 뜻. 고수는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당나라의 저수량은 우세남, 구양순과 함께 최고의 명필로 꼽혔다. 저수량은 평소에 좋은 붓과 먹이 없으면 아예 거실을 쓰지 않는데, 어느 날 우세남에게 나와 구양순을 비교하며 누가 더 나은가 하고 물었다. 구양순은 당대 최고의 명필로 추앙받는 인물인데, 저수량은 자신이 구양순에 절대 뒤지지 않는 실력자라 자부하며 이렇게 물었던 것이다. 이에 우세남이 대답했다. 구양수는 종이와 붓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아무 종이에나 글씨를 쓴다. 그러나 그대는 아직도 종이와 붓에 구애받고 있으니 구양수를 따를 수 없다. 해설. 구양순은 당나라 최고의 서예가로 서성이라 불렀던 왕희지와 함께 해서 분야의 최고의 인물로 평가된다. 구양순체는 오늘날까지도 서예가들의 교재로서 여겨진다. 오늘 지혜의 오늘 능서불택필.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어떤 일에 능숙한 사람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는 것. 오늘 김시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